본인이 팔자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팔자라고 하는데 팔자가 어떤 것 같아요? 본인 생각했을 때. 기복이 심하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팔자가 세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 제가요? 네. 쉬운 말로 뭐 결혼은 했어요? 갔다 왔죠. 그렇죠. 또 있죠. 네? 친구가나 친구나 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있죠.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 있죠. 또 가면 아마 또 다녀올 겁니다. 부모님 두분 같이 사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두분 다? 아버지가 39년생, 어머니가 48년생. 43년생, 39년생. 48년생, 39년생. 저희 연배가 차이 많이 나시네요. 예, 9년 차이 나세요. 토끼띠고, GT시고. 부모님도 정말 안 맞죠? 정말 안 맞으시죠? 맨날 다투시죠? 우리 친구분은요, 예. 고독한 사주고요, 승이 맞죠? 승이, 스님이. 저요? 네. 아니면 나와 같은, 나 쪽은 아니더라도 스님. 아니면 뭐 목사나 신부나 이런 쪽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쪽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게더 맞죠. 근데 저는 종교는 싫더라고요. 왜 싫으냐면요, 무당도 별로 안 믿잖아요. 신뢰 안 하잖아요. 예? 예. 그건 뭐냐면요, 우리 친구가 그 정도의 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필요해, 부처님이 왜 필요해,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들이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게, 본인 같은 사람들은 난 제일 싫어요. 어중간한 사람들. 자기가 뭐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자기가. 자기 그 마음의 의지하기 위해서. 근데 본인은 본인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한때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요.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실 겁니다. 신학, 지금 뭐야,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님이나, 이런 쪽이 정말 맞죠. 근데 본인은 어찌됐든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화술이 되게 좋을 거예요. 외모를 본다면 친구들이 안 따라요. 근데 본인이 입을 여는 순간부터, 왜냐면 저 사람을 갖다가 상대를 보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내가 벌써 느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거는 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끼가 다분히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업적인 일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신다면 되게 맞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돈은 절대로 안 모여요. 돈이 절대로 안 모여요. 지금 50년 살아보셨잖아.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 석자로 집이라도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라도 하나 본인 이름으로 돼 있으면 정말 잘 사신 거고. 있어요. 근데 잘 오피스텔 하나. 사신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본인의 스스로가 했다면 더더욱 잘 사신 거고. 근데 그 말씀 중에 희한한 게요. 물론 저는 종교나 이런 건안 믿어요. 네. 왜냐면 거기에 빠지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업 쪽 일을 할 때는 고객 응대하다 보니까는 많이 듣고. 근데 눈치가 별로 없어요. 그건 그래서 눈치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들 대할 때도 아니면은 여자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럿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실수록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안 해도 될 말을 꼭 꺼내서 그게 실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번에 뭐 객관식이다 주관식이다에 대한 그 서술을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해버리면 되는데 부가 설명까지 하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음성도 본인들 이렇게 좋으니까 말도 또 자분자분하니까 처음에는 호감들을 갖는데 그렇게 이제 개통이 돼서 서로 이제 토킹이 되다 보면은 인연이 조금만 지어져도 이제 안 해도 되는 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우 제말 많아가지고 제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인복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제가요? 네. 50년 살았지만 본인한테 본인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들은 정말 많지만 아마 본인한테 무슨 크게 뭐가 있다면 찾아줄 사람은 극히 몇 명 안 될 겁니다.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이직하고 재혼이 궁금해서. 재혼은 하지 마세요. 한번 가봤으면 됐잖아요. 서로 아픈 부분 똑같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이에요. 네. 써줄 곳이 지금 청년 실업도 그렇게 강한데 죽늙은 이를 누가 쓰겠어요. 그렇죠? 이직은 그냥 참고 지금 계시라고 하고 싶고 소띠시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소띠 같은 경우에는 3자가 다 작년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금년까지 딜레이 가는 형국이니까 내년 상반기쯤 움직이실 생각하세요. 금년에 그냥 참고 계시라고 싶네요. 이직은 있나요? 이직 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때려치면 그게 이직이지. 네? 이동이나 그런 걸 보는 금년보다 내년에 운세가 나으니까 내년을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본인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실은 종교적으로 믿음도 없고 빠지기 싫으면서도 공짜 준비라니까 온 거예요. 지금 물어보려고? 그쵸? 우리네 말도 반신반의하고 거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 있는 게 난 되게 내가 되게 얹잖아요. 이해 가세요? 본인 자체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굉장히 신강이에요. 내가 본인보다 두 살은 더 먹었어요. 네. 되게 신강해서 믿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양반이 궁금해가지고 이직이나 재혼이나 그게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거기에다가 약속 시간보다도 한참 늦게 왔고,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오면은 이 벨소리 때문에 다 들리니까 밑에서 잠깐 문자 들으라고 했는데 벨부터 눌러버리고. 이런 게 오늘 나하고 처음 보잖아요. 이런 점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는 어떠냐는 거지. 연애하세요. 그렇지만 결혼은 하지 마세요. 그 복 없습니다. 우리 대주님은 본인은 외로움이란 게 확 박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외로우니까 상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나이가 또 혼자 된다는 거. 아까 그래서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목사님들도 결혼하시고 그렇지만 신부님들은 거의 안 하시잖아요. 뭐 스님들도 개중에 뭐 다른 불교 뭐 종단에 틀려서 뭐 결혼도 하시는데 본인은 그게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외로우면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빠지지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 안에 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의지처를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요. 본인 성향부터 바꾸셔야 돼요. 50년 앞으로 사셨으면 50년 남았다고 칠게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 대주님이 성향을 바꾸시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직업을 이직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부터 바꾸시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타고남이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재혼 같은 경우에는 하시려면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나중까지 본다면은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권해드리진 않는 거예요. 옛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을 보면. 아 예. 저도 그랬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뭐 그렇지만 나는 웬만큼 내가 느끼고도 했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들은 교회 가나 보다. 저 사람들은 성당 가나 보다. 절 가나 보다. 그렇지만 내가 갈 곳은 아무것도 없다. 나도 역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지만 본인도 나와 같은 기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결혼이라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나는 결혼할래다가 이렇게 됐어요. 나 그래서 36살에 내가 무당이 됐는데 10월 달에 결혼식 날을 잡아놓고 8월에 이렇게 된 케이스니까. 나와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프지 말고요. 상대방도 아프지 말고요. 권해 결혼은 절대로 반대해드리고요.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직이 운이라는 게 금년보다는 금년은 예를 들어 그만두시게 되면 아마 지금 다니는 보다 더 나쁜데 더 조건이 안 좋은 데를 아마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움직이시라고. 왜? 내 운세라는 게 좋을 때는 50년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쩔 때는 술술술 풀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돼도 되는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는 3, 4년 전부터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내 운이 꽉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그냥 자중하고 계시고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금년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때 뭐 직장을 알아보시고 2년 짓고 있는 분하고 뭐 결혼을 하시든 그건 본인 판단인데 돌아오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요. 그리고 상복이라고 하죠. 상복이 좀 보여지니까 금년 내년 부모님 섬김을 좀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네. 상복이 살짝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버님 같은 경우 8순이 넘으셨잖아요. 예. 예. 그럼 어머님도 뭐 7순이 넘으셔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이제 떠나가는 시기가 다가오고 계시니까 잘 섬기세요. 굉장히 주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집스럽 정도로 믿고 본인 의지대로 사시는데 그걸 좀 바꾸시라는 겁니다. 저 사람 생각도 맞을 수 있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상대의 배려겠죠.